지극히 아름다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가평신협은 자산 702억 원과 조합원 4,886명인 우수 조합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17년 2월 18일 가평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홍혜룡. 가평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홍혜룡. 신협발전의 기영고기급으로 제34차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명예로운 퇴임식을 맞이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2월 18일 가평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홍혜룡. 내실있는 경영과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친 결과 자산이 현재 702억, 자기자본 비율 15%, 요구불 약 25%, 예대율 79%, 조합원 약 4,900명과 이용고객 14,500명이라는 모든 지표에 상위권에서 탄탄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2005년부터 12년 연속 최우수상, 종합우수상을 수상하신 아주 튼튼한 재무경영으로 성장하신 비전 있는 큰 조합입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 또 조합원들께서 혼연일체가 돼서 신협을 사랑한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700억 달성을 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평 신협동조합은 우리 가평 군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아주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군민과 함께 일체감을 갖는 그런 멋지신 날들을 갖고 나가고 이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평 신협이 뭐 예금이라든지 대출이 20% 이상 성장한 걸 보고 아 참 가평 신협이 대단하구나. 앞으로도 우리 가평 신협이 가평군의 금융기관으로서의 최고의 기관으로 발전하시길 기원드립니다.